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노트 탐지 로그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될것 같아요. 몇 주에 걸쳐서요.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공격들을 일부 패턴들을 발생시키면서 또 어떻게 패턴들을 또 이제 개발할 수 있는지, 예, 거기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노트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IPS 장비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좀더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노트라는 것은 1998년 마틴 러시가 만든 오픈소스로 개발이 됐습니다. 왜이 시기에 만들어졌냐?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웹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장비라는 개념에서 이제 공격이나 어떤 특정한 패턴들을 이렇게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그니처 기반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들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때 만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선은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었다.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니퍼 모드, 뭐 패킷 로깅 모드, NIDS 모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니퍼라는 것은 네트워크 패킷들을 이제 모니터링 관점에서 수집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이나 앞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역 중에서 우리가 이 발생하는 공격들이 들어오는 패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수집했던 패킷들을 우리가 이제 디코딩을 합니다. 디코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앞에서 어떤 패킷 정보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 패킷들을 가지고 이제 파싱할 수 있도록 이제 정규화로 이용해서 이제 해석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정규화 표현식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파싱을 할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기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위가 발견된 패킷을 탐지 엔진으로 이제 전송을 하죠. 이것들을, 여기서 모아진 것을 디코딩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이 디텍션 엔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전체가 이제 스노트라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디텍션 엔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텍션 엔진에서 그 룰을, 예, 스노트 규칙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한 것을 가지고 이제 패턴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그니처 패턴 매칭을 해서 얼럿을 하거나 로그만 하거나 아니면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이 다 스노트의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이게 스니퍼, 그다음 패킷 디코더 전처리기까지는 뭐 이렇게 고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앞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 도구에서 다 해주는 거고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이 탐지 엔진이죠. 이 탐지 엔진에서 올라가는 룰이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 여기까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카타에 대해서도 앞에서 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수리카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보안재단, OSIP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더더 시그니처 기반의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반은 이제 스노트 기반을 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노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룰들을 또 동일하게 호환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든 이유는 바로 멀티코어와 멀티스레드들을 지원을 해서 대용량 트래픽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래픽 너무나 많죠. 사용하는 트래픽이나 서비스, 일단 모바일,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엄청난 트래픽들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트래픽들을 빠르게 이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루아 언어로 시그니처들이 이제 작성을 됩니다. 이 루아 언어라는 것이 이제 보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프로그램들에서 이 루아라는 스크립트 언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루아 스크립트를 하면은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파이썬 코드 같은 거 많이 뭐 접했을 겁니다. 파이썬은 많이 들어보셨죠? 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썬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뭔가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루아 프로그램이란 것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노트 기능이나 규칙 같은 것들이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학습 자료에서 스노트 관련된 책이나 시그니처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노트 규칙 파일 경로를 이제 확인할 건데요.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할 거냐면은 앞에서 설치했던 시큐리티 오니언 기준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규칙은 제가 이제 그 리눅스 다른 리눅스에다가 설치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쪽에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우선은 시큐리티 오니언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로만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노트 스노트 설치가 되어 있죠. 시큐리티 오니온은요. 그래서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다운로디드 파일하고 룰스하고 그다음에 로컬 룰스하고 이런 식으로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는 또그 안에 룰들이 기본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요. 이게 룰들이 있다라는 소리죠. 최신 룰들이 어느 정도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 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스노트 룰 규칙 파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로컬 룰즈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턴들을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패턴들을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탐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일들이 우선은 중요하고요. 한번 그 전번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시큐리티 오니온을 켜고 한번 좀 다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번에 이거 설치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저도 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자원이 좀 많이 힘들었죠. 설치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어차피 요거 하나만 키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희생자 서버하고 얘하고 같이 세 개를 키고 이렇게 테스트하려면 많이 힘들겠죠. 예, 많이 힘들 건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여기에 utils라고 있습니다. utils의 터미널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 그 앞에 봤던 그 교재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소리가 너무 커서 sudo su 마이너스 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관리자 권한이 아니어도 접근은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etc, nsm, 그 다음에 rules 쪽에 들어가시면은 교재와 같이 이렇게 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원들 이제 좀 유료 사용자들한테는 더 최신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봤던 것은 이제 로컬 룰즈라고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룰즈 한참 찾았네요. 잘안 보여서. 예, 다운로드 룰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ls-al 하시면은 다운로드 룰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히 큰 룰즈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많은 크기의 룰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룰스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룰스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cat 다운로드 룰스 그 다음에 이제 more로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 정보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룰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페이지별로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al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룰이에요. 굉장히 길죠? 예, 굉장히 깁니다. 근데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룰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스노트가 설치되고 난 뒤에 이 시큐티 어니언 기준으로 했을 때는 ETC NSM입니다. 이게 시큐티 어니언은 ETC NSM 쪽에 다 있고요. 나머지 이제 리눅스나 그런 데 설치되면은 또 다른 경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C NSM의 템플릿의 스노트 쪽에 보시면은 그 환경 설정들 파일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ETC의 NSM의 그 다음에 금방 템플릿이죠. 네, 템플릿의 스노트. 여기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스노트나 뭐 수리카타 이런 정보들, OSSEC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스트 기반의 어떤 정보들, 로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도구들 있고요. 그 다음에 ls 치시면은 이게 스노트 컴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설정 파일이 있어요. 예, 설정 파일을 한번 잠깐 좀 보면은 vim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snoot.conf 파일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vim snoot.conf 파일을 이렇게 여시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home underbar net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애들을 이제 대역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19.168.0.0 빌클래스까지,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 정보들, 여기에 이런 대역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여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죠. 아까 앞에서 스노트 기능 중에서 패킷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9.168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이쪽 대역이죠. 이 시큐티 오니온이 설치된 그 대역이기 때문에 요 대역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터널 언더바 넷이라는 것은 N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외부 접속자, 그러니까 서버들 쪽에 외부 접속자들이 접근을 할 때 누구나 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다. 그 다음에 이제 DNS 서버 같은 경우는 홈넷 쪽 대역하고 동일하고요. 거의 다 홈넷 대역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아요. 이게 내부 대역에 있는 정보들은 다 모니터링 하겠다. 예, 그런 소리고요. 여러분들이 요 대역들을 수정을 해가지고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정 파일을 나중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노트 룰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나중에 편집하고 그럴 건데 우선은 이 스노트 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 것이고요. 요것으로 그 텍스트로 보면은 조금 헷갈리고요. 요 스쿠일 전번에 저희가 실행했던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룰즈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실행을 시키고 저번에 닉토를 이용해서 패턴을 수집했던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되고요. 예, 확인을 하고요. 다시요. 예,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쇼 룰과 쇼 패킷 정보들 이렇게 확인을 하면요, 바로 요거를 해석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여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이 헤더 정보하고 본문 정보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면 되는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